다음은 순국 선열의 날을 기념하는 공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연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대구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 낭송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숙님이 한용운 선생님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유언문을 정명숙, 박송의 이정섭 이렇게 세 분이 낭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눈 적이 없습니다. 눈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안중근 의사의 유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동포들에게 남긴 유언.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보낸 편지. 장한 아들아 보아라.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